그러니까 여기 그 플래닛 코스터에는 눈 내리는 배경이 없네. 눈 내리면서 롤러코스터 타면 재밌을 텐데 말이야. 아, 트위치 800명. 아, 뭐야? 뜬금없네. 근데 혁준님은 내가 크게 될줄 알았어. 다음파부터 벌써 보통 이제 그 다음파 등용문이거든. 뭐 대도서관, 대정령 이런 사람들 다 여기서 크고 나왔습니다. 예. 트위치 파수들 한번 태워줍니다. 얌얌님은 뭐 원래 잘 됐었으니까 뭐. 내가 만든 거냐고요?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요건 내가 만든 거. 예, 아이고, 노래를. 내가 노래를 다 들어본 게 아니라서. 뭐가 좋을까? 역시 라이드 오브 발키리, 프라이트 오브 더 발키리 이걸로 하자. 트위치 제가 가끔 키니까 배틀필드 1 이런 거 하거든요. 심심할 때 보세요. 어차피 뭐몇명안 봐. 한 30명? 아, 근데 호스팅 어떻게 하는지 나잘 모르는데.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. 좀 많이 보면은 뭐 호스팅. 좀. VR로 보면? 아, VR로 보면은 이제 옆에 비닐봉지 하나 있어야지. 지금 10시간째 방송 중이에요. 아까 배필하고 뭐하고 해서 한 14시간 지금 풀타임 뛰고 있습니다. 미션 때문에 라기보다도 내가 약간 좀 어지럽게 만드는 스타일이야. 머냥 참새? 저 뭐, 머냥 참새 맨날 저기 파수꾼에서 막 글싸 지르잖아, 어? 머드립은 뭐 나쁜 말이라고 뭐 이러면서. 아직 이거 만드는 중이에요, 지금. 아이고, 흥분도 8.0 이상에 공포 5.0 미만에. 아이고, 언제 하냐, 이거. 아, 그냥 참새랑 머냥 참새랑 따로 있어? 아, 그런 거야? 참새 다 똑같이 참새지, 뭐. 다음 팟이랑 목소리가 달라졌다고? 뭘 다음 팟을 버려? 예. 잠깐 여기 좀 외출 좀 나왔어요. 예, 강제 외출. 아니, 공혁준 이분은 어디 가신 거야? 오후 2시인데 어디 갔어? 이분 어디 가셨어?
거의 그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사람들 그 생활 패턴이 되게 미국식으로 많이 바뀌었더라. 거의 시차가 다르니까. 진짜 거기 사람들은 다음번 한창 방송할 때 없어. 아, 인벤 방송하러. 인벤 방송 재밌더라. 나 옛날에 되게 재미없었는데 요새 보니까 재밌더라. 핫스돌 이런 거 보면은 잘해. 잘해. 방송을 잘한 사람들을 데리고 해서 그런가. 옛날에 인벤 방송 봤을 때막 되게 그냥, 되게 재미없었거든? 네, 근데 막 여러 가지 되게 재밌더라고. 나겜도 요새 그 패왕전설 그거 해가지고 봤는데, 아우, 재밌어. 그 인드라 그분이 해설 너무 잘해가지고. 아, 근데 그분 옛날부터 많이 봤는데, 아, 해설 진짜 잘해. 옛날에 다음팟에 그 월매라고 그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? 트위치에 뭐 알겠나? 예. 다음팟에 그 언데드 하시던 분 있거든요. 월매. 예? 월매라고 그분 방송 되게 재밌었는데. 그 월매 그분이 인드라님하고 목소리가 되게 비슷해요.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 착각했어. 이분이 월매님 아닌가? 근데 알고 보니까 예, 다르시더라고. 월매님이라고 있어요. 아주 좀 그렇게 오래전에 아무튼 좀 오래됐나 아무튼. 예. 아무튼 방송 진짜 재밌어. 막 월매 막송 이런 거 있고 막 아주 되게 재밌었어.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. 인드라님도 해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해설을 잘해야 돼. 08년이야? 아 그래 08년이라고 합니다. 08년에 저기 파수들 아이고 내가 그때부터 사실 그 방송 보고 내가 방송 시작한 거거든. 또 이제 옛날에 이제 뭐 항상 내가 방송 이거 썰풀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아프리카에 그 신비로님이라고 있어요. 신비로 아마 몇명 아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. 그때 한뭐 고정 한 500명 막 이렇게 보던 사람인데 GTA 방송한 사람이거든요. GTA 그거 보고 뭐 월매니 방송 보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방송 해볼까 해서 신비로 그 양반이 군대 갔다 오더니 어딘가 없었어요. 나도 8년 했나? 아, K님 사겨? 유리아님이면 건담 그거 하시는 분 아니야? 아, 또 이, 그, K님 저기 뭐, 예, 미국 가서 잘 된다고 제가 들었긴 했는데. 야, 트위치 파스 저희 투수들은 뭐 어떡하냐? 사귈 수나 있냐? 다음 팟도 여기 뭐 거의 여자 있냐? 트위치는 뭐 없는 거 같던데 아예. 다음 팟은 그래도 손님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좀 있어. 한 100명 중에 한 3, 4명은 돼. 아니 시비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야. 되겠냐고요. 아 나도 없지. 아 트위치 여 PD 있어? 아 그런가? 그럼 뭐여 PD가 있는 거지. 여자 시청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. 에 혁준님이 저기 호스팅 해주셨어요. 환영했습니다. 케이님 근데 은근 잘생긴 편인데 뭐 이렇게 뭐 사귈 만한 외모가 아니라니. 케이님이면은 되게 약간 그좀 범생이 느낌 나잖아. 어? 케이님 잘생긴 편이지. 야야야 거기 트위치 어이 거울 좀 가져와 봐. 옆에 거울은 있을 거 아니야, 어? 그 거실 나가서 거울 보고 와봐. X.
님이 1000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. 팟수들은 여자보다 까막을 더 좋아한다. 맞아. 아, 야. 좋은 거. 거울 없어? 그래. 모니터 잠깐 꺼봐. 모니터 잠깐 꺼봐. 검은 화면에 둠3 킨 줄 알았을 거야. 앞에 뭐 괴물 하나 있지? 아, 재밌다. 저 동네 전자계집은 목소리가 변한다고? 아, 여기 거는 약간 이제 저기 규화보전, 예, 동방불패라서 막 바뀝니다. 막 남자 저기 개, 그 저기 있어, 저기 안두인도 있어. 안두인 좋겠지? 트위치는 한 명밖에 없지? 여긴 여러 명 있다. 그치, 트위치가 좋은 시스템 많이 만들어 놨지. 트위치 참 옛날에부터 도네이션 시스템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아. 뭘 미국아? 미국. 여기 뭐 마이크어 님이 뭐 오라 그랬었는데 내가 그냥 다음 판에 있겠다 그랬지. 뭐 딱히 그게 내가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. 나중에 뭐 다음판 망하면 갈게요. 가시복팟번 출근충 님이 1억 팟을 후원하였습니다. 시청요염 넘나 늦었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1만 팟 잘 받을게요. 트위치가 유튜브하고 연계가 잘 돼 있잖아. 영상은 그래서 그나마 거긴 괜찮을 거야. 다음 팟이 오히려 좀. 아, 멀렁님도 갔죠? 멀렁님, 그거 유튜브 그거 후원이, 뭐, 아이돌 마스터즈인가? 뭐, 그거 뭐 했는데, 저기 돼가지고, 예. 근데 풀어줬어요. 다음 팟에서 풀어줬는데 뭐 일단은 까막 바보. 아유, 니 나성님 이분 저기 미국 가시더니 이거 좀 외화벌이 좀 하셨나 보네. 많이 많이 쓰세요. 여기 지금 좋지 뭐. 아, 아무튼 네, 그래가지고 운영에 좀 이제 미숙함이 좀 있어서, 예, 뭐, 가셨죠, 뭐. 멀러님 오늘 쉬는 날이야? 쉬는 날도 있어? 아, 트위치 채팅 열심히 친다. 한계 채널에서 호스팅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나오네. 호스팅 좀 알아놔야겠는데. 도여사님은 저기 뭐 필리핀인가 어디 가시 말레이시아인가.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이 그거야. 갔는데 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뭐 방송 못하고 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니 뭐 근데 SNS 이런 거 같은 건 하지 않나요?
빙수 장사? 아이 뭐 뭔들 못 팔겠습니까? 뭐 참. 외모가 되시니까. 빙수 장사 신청한 아니냐? 아. 야, 트위치에서, 아, 네. 트위치 보는 사람들 중에서 트위치만 본 사람, 투수들 트위치만 보냐? 아니, 뭐, 다음 팟이 사실 볼 게 좀 많이 없긴 해. 요새 좀, 인원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. 아, 이거 롤코, 이거 마지막에 저거 두 개만 깨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, 이거. 단팥은 불난만 까마구랑 불리아제 보러감. 야! 근데 내꺼 아이디 누가 먹었어 씨. 저기 트위치 뭐 그 한글 닉네임 그거 생겼다길래 아이 그래 뭐 까막은 내꺼지 하고 갔더니 내꺼 먹었더라 누가? 야 까막 그거 웬만하면 잘 안해. 근데 누가 먹었어 까막. 아. 아 트위치 그거 계약하면 뺏어줘? 필요 없어 씨. 아 까막 4 하라고? 뺏어주는 것도 뭐야. 야 트위치 뭐 아프리카 뭐 안 넘어왔어? 뭐 쉐리님하고 뭐 풍월량님 넘어왔잖아. 근데 방송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던데. 77막 파통령? 여기 저기 뚠뚠이라고 있어요. 네. 뚠뚠이 요새 잘 나가지. 꾸준히 한다고요? 아니 난 근데 그거 뭐야 그 뭐지 그 나만 그런가? 나는 이렇게 게이밍 게임 순으로 정렬해서 보거든요. 트위치 볼 때 내가 마이크님하고 저번에 대화할 때 나는 저기 게임 순으로 본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. 원래 그렇게 보지 않아? 트위치 들어가서 게임 누르면 이렇게 게임 채널별로 그 인원수별로 나오잖아. 뭐 리그 오브 레전드 10만 명, 뭐 도타 뭐 몇 명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는데. 난 그렇게 보는데 되게 그게 불편한 것 같아. 근데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다음 팟은 약간 PD가 주가 된다고 하면 거기는 약간 테마가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귀찮아요. 내 트위치 그거 뭐 채널 게임 하는 거 제대로 안 맞춰놓으면은 뭐 밴당한다 그래가지고 아유 귀찮아 죽겠어. 나는 그냥 사실 다음 팟은 방제 그냥 대충 써놓고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아 귀찮아 죽겠어. 적응되면 편하다고? 에이 그럴 리가 있나. 트위치는 먹방 말고 무조건 게임해야 된다고? 게이밍 토크쇼? 아 그니까 나도 그걸로 해놓는데 뭐 아무튼 네 그래요 게이밍 토크쇼 무적이라고? 알아 그래 나도 그래서 그걸로 해놔. 나도 그걸로 해놓는데 아 혁주님이 호스팅 해줬어요. 아이 부담스러워. 이분 저기